순간의 선택이 현실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선택의 연속이죠. 저 매주 느끼는 것 같아요. 매주. 매주. 네. 아, 오늘 로또를 살까? 에이, 안 사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였어요? 아, 로또 사는 선택을 매주 하세요, 그럼. 네. 네. 로또 사는 선택을 매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이러다가. 그쵸. 뭐랄까. 그 요새는 다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도 하고, 아, 코인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네, 복권 그렇게 사는 건 되게 귀여운 축에 속할 만큼 이제는 그 다들 이 뭐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이게 다들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워낙에 이제 뭐 현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그런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진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렇죠. 뭐 언제 뺄 것인가, 들어갈 그렇죠. 것인가,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그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또 요즘 그런 그렇죠. 투자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더더욱이나 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형이 기타를 주지 않고 베이스를 줬다면은 베이스 쳤겠지. 그런 것이죠. 그런 거겠지. 나비 효과가 생겼을 겁니다. 맞아요.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선택. 기타 구매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기타 구매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또 좋은 어떤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 그렇죠. 중고 장터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사실 실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기타가 워낙 잘 나오고 좀 이제 엔트리 모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좀 고가의 모델들 중에서는 저희가 진짜 쌍욕하던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전부 다 상향편준화 됐기 때문에 사실 실패하기가 좀 힘들고 본인의 취향에 맞느냐 맞아요. 안 맞느냐 딱 이 얘기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 기타가 돈값을 하냐 못하냐라는 논쟁이 될 만큼 돈값 못하는 기타는 적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샀는데 그게 그냥 나한테 안 맞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디 형태가 나랑 취향이 안 맞는다거나 그렇죠, 목재가 그렇죠. 안 맞는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중고장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선택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하지만 자기에게 잘 맞는 기타를 충분히 잘 찾아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택이 어려운 기타는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는 기타들의 경우가 되게 선택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범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가 적당히 대충 선택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게 그 범용성이 가지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깁슨이라는 브랜드는 옛날에는 진짜 불친절하고 실패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럼요. 그런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였었어요. 물론 실제로도 그랬고 이미지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브랜드의 어떤 불친절한 이미지를 많이 쇄신을 했는데 거기 1등 공신이 아마 이 허밍버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허밍버드 J45 뭐 이렇게 두 개가 그냥 네. 끝장냈죠. 하드캐리를 했죠. 네. 역살캐 범용성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밍버드 J45가 지금 저희 리뷰 한 게 지금 뭐 벌써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아요. 사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 그 단일 모델들은 다 기억이 안 나. 그냥 전반적으로 얘네 카테고리에 들어간 애들 다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택의 스트레스가 너무 나한테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많이 검증된 그런 범용성으로 정평이나 모델들을 구입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깁슨에서 만약에 그 모델을 딱 하나 찾는다면 저는 허밍버드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선택 약간 편함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깁슨에서는 가장 팝적이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가장 플랫한 사운드를 주는 어쿠스틱 기타 허밍버드 오리지널입니다. 네. 오리지널 앤틱 내추럴 모델이고요. 헤리티지 체리 선버스트 색상도 나와요. 오늘은 저희는 앤틱 내추럴. 자, 요게 지금 446만 4천 원인데요.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라인업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자, 2018년도에 이제 허밍버드 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갈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비싸지죠. 610만 원. 이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걸맞는 네이밍이다. 뭐 새 중에 왕이다 해서 9.0, 8.5. 뭐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월러드 아방가르드 이런 애들은 또 싸. 월러드는 220만 원 말했나 봐요. 목재 다니니까. 8.5, 8.5. 그다음에 뭐 허밍버드 슈프림 아방가르드 400만 원. 이게 8.5, 7.5, 8.0, 7.5. 뭐 허밍버드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뭐 9.0, 9.0. 허밍버드 스탠다드
뭐 9.0, 9.0 대부분 다 점수가 잘 나오고. 좋죠. 허밍버드 이거 기억하세요? 빅 블루, 빅 스카이 블루, 봉조 대청청, 대천, 봉조 대천청, 네, 어. 봉조 대천청 그렇습니다. 허밍버드 중에 이제 475만 원짜리 모델이었는데 이게 8.5, 8.5. 그다음에 허밍버드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277만 원. 이게 그때 마방가르드랑 월방가르드 이런 애들이 있었죠. 맞아, 마방가르드, 월방가르드 맞아요. 네. 8.5, 8.5. 그리고 월러 아방가르드, 월방가르드 이게 9.0, 9.0. 좋았어요. 허밍버드 디럭스 500만 원짜리 이게 이것도 좋았어요. 장동건 실제로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 어, 내가 생각하는 깁슨의 기준 9.0, 9.0. 야 근데 기억이 난다. 그죠? 하나씩 이게 임팩트 있었다는 데 기억이 나요. 보다 보니까 또 허밍버드 빈티지 560만 원 이거 9.5, 9.0. 빈티지는 진짜 네. 좋았어요. 봉조 지천명 막 이렇게 나오고. 제가 훨씬 더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안정되는 아버지의 목소리 막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그 중후한 느낌이 어마어마했었고. 허밍버드 크로마 이게 440인데 8.5, 8.5. 허밍버드 스튜디오 220만원짜리 8.0, 7.5. 오히려 가격대가 높은 게 더 점수 잘 나왔었네요. 자 이렇게 정말 좋았던 그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가장 조금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 네.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기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로 어쿠스틱 그 깁슨 어쿠스틱 중에서는 캐리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밍버드 오리지널 오늘 거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19mm, 9프렛 뒷뜰레는 75mm입니다. 네, 쉐입은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상판은 시티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마호가니, 바디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마호가니 라운드 쉐입 4개고요. 고토 키스톤, 그린키 들어가 있죠. 본넛에 너트너비 43.81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퍼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 스탠다드 프렛, LR벡스, VTC, 볼륨톤 컨트롤 픽업, 그리고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대중적이죠? 뭐 뭔가 나무랄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죠? 사용도 높은 고급 마호가니 기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운드. 맞아요. 네. 마호가니는 저소리야.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귀에 걸리적거리는 요소 하나 없이 정말 편안하게 싹 들어오는 그런 마호가니 좋네요. 사운드. 좋아요. 좋습니다. 하이엔드 마호가니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앰프 들어볼게요. 아 여기서 나는 이 냄새가 이런 곡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느낌이. 그렇군요. 가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미들만 한번 빼볼까요? 미들만 뺐습니다. 네. 좋아요. 딱 잡히네. 소리 진짜 좋다. 좋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치고 넘어가면 댓글에 달려요. 맞아요. 이 쳐달라고. 네, 쳐달라고. 쳐볼게요. 안 쳤으면 성할 뻔했다. 네, 너무 좋다. 저음도 너무 멋있고
아, 밸런스 좋다. 네,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플랫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 대단히 화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 맞아요. 기름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딱 그 중간 단계를 잘 지키고 있으면서 호가니 마호가니 듣고 있으면 가만히 계속 듣고 있게 돼.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질리지도 않고 맞아요. 그거요. 부담스럽지도 질리지 않고 네. 아주 좋네요. 대단하네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마호가니 포근한 사운드로 잘 들어봤고요. 역시 허밍버드입니다. 바로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질리지 않는다는 건 되게 큰 능력인 것 같아요. 마치 밥같이. 그래서 밥같은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밥같은 기타. 저는 역시 허밍버드 과연 오리지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 네임밸류로 이미 할 거 다 한 그런 기타. 그치.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5점. 와 네, 완전 고득점 나왔어요. 네. 대박입니다. 질리지 않는 거에서 약간 가산점 줬어요. 그러니까 네. 확 올라왔네. 네. 가성비 14. 높아요.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9. 와 고득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고득점이요. 사운드 32. 아 그리고 아, 사실 아, 3점 차이 크다. 크긴 크다. 아,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저는 총점 76 해서 평균 점수는 77.5. 굉장히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운드에서 명호 씨보다 조금 낮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플랫한 사운드보다는 좋으면서도 특징 있는 사운드에 약간의 가산점이 있고 아하. 그리고 아무래도 마호가니 로즈우드에서의 그런 어떤 목재 선호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뭐 로즈우드 사운드에 여기보다 조금 더 특징 약간의 개성이 있으면서도 이런 정도의 팝적인 사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마 34, 35로 올라갔을 거예요. 32 뭐 저는
네, 명범 씨랑 저랑 차이가 난 이유도 딱 알겠어요. 명범 씨는 제가 생각한 그 부분들의 가산점을 준 거고, 맞아요. 저는 거기서 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77.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 저희가 사운드 점수를 드렸던 거에는 그런 저희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네. 거를 같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자, 오늘 허밍버드 오리지널 역시 뭐 명불허전 정말 네. 좋은 점수와 좋은 사운드를 보여줬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깁슨의 그런 멱살을 하드캐리하는 그런 범용성 모델들 계속해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J45인데 아. J45도 사실 그 범용성에 한몫하죠. 그렇죠. 천병 중에 하나인데 다음 시간은 근데 슬래시 모델이라 슬래시 모델. 약간은 조금 그거에는 J45의 락커 기운이 오리지널 모델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사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슬래시 J45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